맛이 있는디? 네, 저도요. 분명히 어디서 뵀는데. 왜 안 먹어? 여기 디저트 정말 맛있어.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요. 저 사실은 이런 근사한 레스토랑도 이런 음식도 난생 처음이에요. 안 잊어버리게 눈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으려고요. 앞으로는 자주 오게 될 거야. 다음번엔 더 근사한 데로 데려가 줄게. 엄마가. 엄마가 다 해줄 거야. 엄마 아빠 곁 떠나서 너 혼자 고생하고 산 세월 보상해줄게. 승원이 울어서 바람 쐬러 나갔대. 지금 오는데? 어디서 봤더라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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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괜찮으세요? 아이고, 애견 밥이 아니에요. 이거 지고 진이 다 빠져갖고 사람 있는 줄을 몰랐네, 나가. 아! 생각났다, 삼촌! 왜? 요 전번에 그 승원이 데리고 왔을 때 유압 식당 앞에서 부딪혔거든. 맞다, 그 아줌마였네. 난 또. 아마도 미란이 누나 어머니인 것 같아. 강쌤, 미란이 누나네로 들어간다 했거든. 어? 황미란 걔네 집이야? 응. 그럼 여기가 황금란 그 여자 집이란 말이야? 친언니니까 그렇겠지? 깜짝 깜네. 여보, 나 안 갔지? 아, 이 사람 오늘 왜 이래? 여보, 이봐요, 이권양 여사님. 뭐더냐? 또 몸이 근질근질해서 겨 나가려고? 아, 겨 나가서 어떻게 빚 갚을 방법 좀 모색해봐야지. 뭐 모색? 어찌게 모색할 건디? 아, 그건 저 나가봐야 하는 거고. 어떠냐? 나 정말 깜쪽같지? 응? 전혀 못 알아보겠지? 그려, 못 알아보겠어. 깜쪽같으니까 너도 나가. 다. 다 나가. 나 혼자 살 텐께. 아, 이거 무슨 소리야? 다 나가? 누가 또 나가는데? 아니요. 만사 구차는 게 마시키지 마라. 아이고, 참. 아, 우리 금난이가 그냥 곧 밤톨만한 새끼하고 결혼만 안 깨졌어도 깡패 새끼들한테 내 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. 아, 내가 검사 장인만 됐으면 그 깡패 새끼들이 이렇게 막 나오지 못하지. 아, 참. 아유, 재수문 넣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다 된 혼사가 왜 깨지냐고, 어? 걔가 누구냐고 시방 묻자뇨. 걔가 누구냐고. 선... 맞습니다. 저 이 여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. 국수 한 그릇 말아와. 아니, 나 풀떼기만 먹었더니 금방 죽수라다. 여보, 부탁해. 미안하다, 사랑한다. 국수 꼭 말아와. 어, 생각났어요, 아주머니. 나도. 아가씨를 어디서 봤는지 지금 생각이 팍 나버렸는데. 네. 저기 근데 혹시 황금란 씨 어머니 되세요? 맞아요. 그런 관계로다 저쪽으로 가서 나랑 쬐게 봐야 쓰겠는데. 네? 네. 아무데나 앉아요. 네.
좀 말씀 낮추세요. 알았어.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, 아주머니. 그냥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. 저 하루 왼종일 커피랑 차랑 마시는 게 일이라서요. 밤 되면은 술이라면 모를까 차랑 커피는 싱겁고 물려서 잘 안 먹게 돼요. 그래요? 그럼 이 짭은 소금이나 쳐먹어. 먹어. 이 많이 먹어. 배 터지게 많이 쳐먹어. 아주머니! 왜 이러세요? 어이. 밖에야 물러가라! 정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왜긴 왜 걷어? 너 땀시 우리 딸내미 인생 망쳤은께. 너 땀시 우리 딸내미 이럴 뻔 있은께. 우리 딸은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너는 이래 팔랑팔랑 허벌나게 세월이 좋은갑다.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?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나갔어도 윤순지 씨는 똑같이 했을 거고요.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황금희 씨 그렇게 된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아주머니 댁 때문 아니에요? 이런 썩을 년이 시방 뭐라고 짓거려 싸는 것이여. 어디서 겁도 없이 주둥아리를 올려? 아니 지금 언제 봤다고 주둥아리 가시내세요? 저요? 저희 엄마한테도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봤거든요? 아이고, 그런데 어쩌겠냐.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고 우리 금난이 엄앤디 이 재수 없는 가수나야. 그만하시죠. 저도요, 아주머니 못지않게 한 손가락인데요.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엄마 생각나서 꾹 참아드리는 거예요, 지금? 아이고, 고마워서 어쩔까? 응? 죽 써서 개죽에 희놓고 심한 고양이 쥐 생각하냐? 이것 보세요, 아주머니. 눈이 있으시면 제 꼴을 좀 보세요. 이게 쥐지 고양이예요? 아이고, 요 쌍심 지키고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것 좀 보소. 응? 너는 짭은 소금으로 칠갑을 이어도 쥐가 아니라 살쾡이야. 야근이 야근 내 딸내미 인생 한 입에 쳐놓은 살쾡이! 어머! 어머! 기막혀! 지성 가시나.